라스트 오리진은 캐릭터 컬렉션 형태의 RPG 게임입니다. 전체 지도가 있고 기계의 파티를 선택을 해서 그 파티를 통해 전체 게임을 클리어하는 방식이죠. 이 게임은 턴제 RPG 형태의 형식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캐릭터들이 자기 위치에 맞게 그리고 스킬에 맞게 개별 턴마다 선택을 하고 개별 전투가 일어나는 방식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캐릭터들 정보를 이렇게 눌러보면 이게 상태 정보라고 되어 있으면서 이제 공격력이라던가 방어력 같은 기본 정보들이 있고 하단에 보면 이제 패시브라던가 혹은 이제 임시적인 버프치 혹은 디버프들을 보일 수 있는데 이제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시작됩니다. 이 게임은 이렇게 자세하게 들어와 보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내용이 복잡합니다. 버프들도 많고 임시 버프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버프, 전장에서 들어가야만 활성화되는 버프 등들이 있어서 이 내용들을 한 번에 눈에 볼 수가 없고 이제 전장에 들어와야만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따로 있습니다. 라스트 오리진의 캐릭터들은 크게 세 가지 타입으로 나뉩니다. 앞에서 방패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방어 역할이 있고요. 그리고 공격수 역할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퍼 역할이 있습니다. 버퍼들이 특히 중요한데 버퍼들이 각각 가지고 있는 이런 패시브 스킬들을 편성 화면에서 얘네들이 어디 범위까지 이제 버프를 주고 또 어떤 버프를 주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정보들은 현재 이제 패시브 스킬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형태들만 알려줄 뿐 실제 개별 캐릭터들한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버프 내용까지는 정확히 알려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이 뭐 피닉스라는 캐릭터는 전장 내에서는 공격력이 4600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안쪽에 있는 캐릭터들의 이제 추가적인 버프를 받거나 액티브 스킬을 통해서 버프가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실제 게임 플레이에서 필요한 전체 버프와 실제 이제 세부 스펙들을 최종 형태로 확인할 수 없다는 게 라스트 오리진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라스트 오리진의 대부분의 전투는 상대의 스펙을 뛰어넘는 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기동 공격기라고 되어 있는 형태의 이 적군 같은 경우는 회피율이 무려 340입니다. 그러니까 내 적중률이 이제 340보다 무조건 높거나 혹은 이 형태의 적군에게 디버프를 줘서 회피율을 낮춰야만 전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식으로 각각의 스테이지마다 캐릭터들의 정보가 따로따로 있고 그 캐릭터들을 공략할 수 있는 캐릭터가 내가 있거나 혹은 그 스펙을 상향할 수 있는 그 뛰어넘을 수 있는 뭔가가 있는가에 따라서 게임의 승패가 결정됩니다. 라스트 오리진의 난이도가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렇게 개별 맵에 등장하는 적군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지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개별 맵에 직접 들어가서 방금처럼 직접 확인하거나 혹은 이제 상대 정보를 열어보더라도 이제 개별 적군 정보는 보여주질 않죠. 그래서 직접 체감을 하지 않으면 적군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또 그 공략 방법은 뭔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 게임은 개별 필터링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우측에 보시면 현재 등급이나 레벨 혹은 개별 스펙별로 이제 개별 캐릭터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필터링이 잘 되어 있는 지점은 굉장히 큰 장점이지만 정작 제가 여기서 원하는 실제 게임 공략에 필요한 스킬을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라스트 오리진은 개별 스테이지마다 깨기 힘든 적군 타입들이 존재를 하는데 그 존재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개별 캐릭터를 하나하나 확인해 보는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캐릭터는 상대 적군의 버프를 해제하는 디버퍼입니다. 문제는 이들의 가지고 있는 스킬이 워낙 유니크하고 개별 캐릭터마다 고유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 스킬을 확인하려면 결국에는 개별 캐릭터 안에서 다시 한번 개별 스킬들을 하나하나 읽어보고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혹은 개별 공략 사이트에 들어가서 그 공략을 어떻게 했는지를 상대방의 것들을 보고 배우는 수밖에 없죠.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좋게 본다면 게임 카페의 활성화나 공략 사이트의 활성화 지점이 있다고 보겠지만 개별 캐릭터를 검색하는 과정에서 이런 개별 스킬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디버퍼라던가 혹은 뭐 강한 공격력이라던가 혹은 뭐 회피 무시라던가 이런 식으로 특정 스킬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개별 캐릭터를 하나하나 보거나 위키를 찾는 방법밖에는 사실상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여기에서 캐릭터 상품을 하나 구매를 한다고 해봅시다. 지금 보시면은 이 아이템이 무엇인지 일단 첫 번째는 알 수가 없어요. 50개가 필요하다는데 저는 이게 없답니다. 근데 이 명칭이 뭔지 알수 없습니다. 심지어 그리고 이것이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인지도 확인이 불가능해요.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탭들에서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별도의 아이템을 구매한다고 했을 때이 아이템들이 지금 뭐고, 이 명칭은 뭐고, 제가 이걸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같은 것들이 확인이 안 됩니다. 또한 실제 이벤트가 매번 바뀌는데 그 이벤트에서 일어난 재료들과 그리고 거기 안에서 다시 바꿀 수 있는 아이템 혹은 그 안에 들어가는 재화들 속에서 다시 또 재화들 간에 교환하는 아이템들이 뒤섞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체 코어나 특수 대체 코어 같은 이런 아이템들은 실제 강화를 위해서 쓰게 되는 아이템들이고, 중요한 단서, 결정적인 단서, 사소한 단서 묶음 이런 것들이 이제 이벤트 재화고, 이벤트 재화에 다시 또 상위, 중위, 하위 같은 이런 재료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묶여 있다 보니까 목록들이 굉장히 길어지고, 다시 한번 이제 아이템을 찾아야 할 때, 내가 필요한 것들은 대체 어디 있는가를 찾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사실상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정리를 하자면 탭 내부에 다시 한번 상단에 탭을 만들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교환을 위한 거하고 재화 교환하고 아이템 그리고 재화 교환 이런 식으로 탭을 하나만 만들어줘도 훨씬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벤트 교환이라는 것도 상시 이벤트와 혹은 특정 이벤트라는 것이 또 나뉘기 때문에 하단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런 식으로 과거에 있었던 이벤트 목록에 그 아이템들도 이런 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목록은 길어지고 내가 뭘 바꿔먹을 수 있는지 확인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라스트 오리진에서는 캐릭터에 대한 개별 레벨업 개념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보시면 스탯을 초기화해서 전체 공격력과 뭐 방어력, 적중력들을 제가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캐릭터라고 하더라도 아이템과 이런 레벨업을 어떻게 시켰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캐릭터가 될 수도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레벨업의 경우에는 굉장히 직관적입니다. HP를 올릴 것이냐, 공격력을 올릴 것이냐, 이런 식으로 단순 스탯으로 치부가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전체를 쭉 올리게 되면 남은 강화 포인트가 보이고 전체 공격력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도 한눈에 보입니다. 이런 지점은 참 알기가 쉽죠. 다만, 이제 장비의 경우는 이야기가 좀 많이 달라집니다. 장비의 경우에는 워낙 가질 수도 많은데다가 이 캐릭터들이 낄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이 구분이 많이 됩니다. 뭐 적중력도 있고 거기 특수 이제 모듈이 있어서 또 공격 시 경험치를 증가한다던가 하는 되게 다양한 옵션들이 있는데 반해서 지금 보면 이제 옵션이 있는데 칩과 보조 장비, OS 이런 식으로 나뉠 뿐이지 실제로 공격력이라던가 혹은 뭐 회피라던가 이런 특정 옵션들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점이 굉장히 불편하고 또한 이제 전체 보기의 개념이 없습니다. 아까도 이야기해드렸지만 지금 이 캐릭터가 장착할 수 있는 아이템 위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는 없는 아이템이 다른 캐릭터, 그러니까 다른 롤을 가지고 있는 캐릭터 입장에서는 갑자기 등장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보이는 아이템 개수가 혹은 가짓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 장비를 전체에 이제 강화를 해서 제가 최대치에서 지금 자원이 절반 정도로 줄었습니다. 그럼 이 자원들이 회복되는데 최대 얼마나 걸릴 것인가? 사실 그게 제일 궁금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지금 이제 10분마다 이게 43 올라간다, 46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을 표현하려고 한건 굉장히 좋습니다. 잘한 건데요. 최대치도 이제 그래프로 보이니까 어떤 식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건데 정작 사용자가 궁금한 것은 이 최대치들이 이제 몇 시간 이후에 꽉찰 것인지 이런 지점들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사실상 이 게임에서는 최대치에 언제 도달할 것인지, 그럼 언제쯤 다시 확인을 해서 내가 이 자원들을 또 사용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계획이 불가능하다는 게좀 아쉽습니다. 조금만 신경 써도 조금 해결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